제가 그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 인간 환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제목이 이상하긴 한데 식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할, 가치 이걸 종합적으로 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원예학과를 저는 뭐 고려대학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영국 1년 갔다 온 외에는 순수한 국산이죠. 되게 그래서 식물을 대학 때 공부를 박사과정도 했고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조경 그 군사정권 때 이 회사가 한국 종합조경도 생겨서 어떻게 시험 봤던 게 학교에 창립 멤버로 들어와서 7년 동안 설계 일을 하다가 학교로 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력은 사실 고려대학 교수 정도면은 너무 저는 빈약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그 교수들인데 요건 그래서 제가 인간 환경학회를 사실 만들었어요. 1998년에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학회로 성장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제 이제 주전공이 식재학이에요. 식물을 공부해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제 파트는 이제 식물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걸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퇴직을 했고 뭐 책도 뭐 다 고려대학 교수면 이런 거 별거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조경계에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것들이 좀 있죠. 초창기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식물이 인간과 환경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가 요란했죠. 기대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는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환경 뭐 지구온난화도 환경의 일부분이지만은 특화시켜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도덕성 문제, 건강 문제, 식량 문제 이런 문제를 지구촌 사람들은 다 안고 있죠. 나라 불문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풀리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물만이 이걸 다 풀어줄 수 있다. 이러면 뭐 특히 부작용이 없이 뭐 이 그 부작용이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 다른 분야가 피해를 보거나 또 저기 하는데 식물은 전혀 부작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21세기 우리 인류가 모든 국가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식물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종합적으로 물리적 환경부터 쭉 식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 이 식물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식물을 잘 모르고 잘못 쓰면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전공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환경, 실제로 가시적인 환경인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사용이죠. 에너지 지금 산업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산업혁명은 에너지원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의 석탄 가지고 했고 2차 산업은 이제 기름, 원자력 가지고 했죠.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죠. 3차 산업시대는 이제 석유나 기름이나 원자력이나 좋은 에너지였는데 부작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와서는 제3차 산업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말고 공해가 많은 위험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서구에서는 벌써 20세기 말경에부터 자연 에너지를 쓰자. 그래서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 조력,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연구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 현실화되고 있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그 인류학자, 미래학자가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이걸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전혀 앞을 못 보고 깝깝한 나라죠. 이제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데 녹지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산업 기계를 작동하고 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그 실내에서도 생활을 하고 실외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실내는 이렇게 에어컨 뭐 냉난방이 돼가지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웃도어 외부에는 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춥고 덥고 이럴 때 지금 한국의 가을 날씨가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컴포트 존은 이제 기후대를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존이 기후대가 우리나라는 난대 뭐 온대 한대 정도밖에 없지만 미국은 10존으로 나눠요. 국토가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컴포트 존이니까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후대, 온도, 뭐 습도, 바람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포트 존이 인종마다 달라요. 이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온도가 이건 춥죠. 더운 지방 사람 또 추운 지방 사람들은 또 너무 덥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봐서는 20도씨 전후, 습도가 60% 전후, 그리고 약간 바람이 불고 태양이 쪼이는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죠. 그리고 컴포트 존에서는 우리가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활동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여러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넓은 아웃도어를 실내같이 냉난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명당짜리 사신사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아늑하게 북서풍을 막아가지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오는 이러한 그 명당짜리의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자연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컴포트 존에 사계절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게 이제 풍수지리의 한 부분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명당자리만을 찾기가 힘들죠.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와 같은 사신사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특히 이제 우리 그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겨울에 북서풍이 굉장히 춥죠. 그리고 북서풍에 이런 상록수로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방풍림을 조성하고 여름에는 이제 건물 주변에 이제 녹음수를 심고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건물 주변에 녹음수를 하나만 심어도 에어컨 뭐 12대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를 절약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풍림, 녹음수를 심어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겨울에 방풍림 체감 온도가 온도는 온도계는 0도씨인데 마이너스 14도 바람이 굉장히 춥죠. 사실은 체감 온도라고 하지만은 칼로리 소모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추운 바람에 노출이 되면은 그래서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림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덴시티를 너무 꽉 막아버리면 돌풍 현상이 일어나요.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분은 통과하고 풍속을 줄여주는 거죠. 바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걸 나무를 심어가지고 방풍림을 조성해가지고 큰 역할을, 큰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다. 지금 모든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되게 논가운데 조성이 돼 있죠. 허허벌판에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찬바람이. 그런데 저는 이 건축 설계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떨렁 져놓고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실내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밀폐시키는 거죠. 창문을 꽉 닫아놓고 에너지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꽉 막아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실내 현대 건물의 실내는 온통 화학, 몸에 해로운 화학 제품이거든. 거기서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데 창문을 전부 틀어 막아놓고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거기 살아라고 하니까 새집 증후군도 문제지만은 건강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로 이렇게 들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은 온통 뭐 소음도 그렇고 방음도 그렇고 난방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위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완전히 밀폐시키고 있거든요. 환기가 안 되죠. 거기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풍속을 줄여주는데 상록수를 심어야 되겠죠. 겨울에 찬바람을 맞춰서 낙엽수가 아니고 상록수.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당연히 외곽에 북서쪽에 상록수를 심어서 방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이걸 고려하는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허벌판에서 아파트 져놓고 창 다 틀어 막아놓고 냉난방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방풍님을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건물 주변에 조성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게 굉장히 그 이제 그 방풍님이 방풍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식물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해요. 기계는 한 가지 기능밖에 딱딱 못 하는데 뒤에 나오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반 녹화인데 우리가 사실 옥상이 고려대도 그렇고 엄청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이죠. 옥상이죠. 소위 그 슬라브형 건물은 국적이 없는 건물이 편의상 그냥 플랫하게 쳐놓은 건데 거기가 이제 그 복사일도 생기고 도시 홍수 문제가 많은데 이 인공지반을 녹화를 시켜줌으로써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옥상 녹화만 해도 맨 위층에 온도 차이가 3, 4도씩 온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옥상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텐시브 녹화든인데 옥상에서 옥상을 일반 그 지면의 정원같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옥상. 이건 하중이 많이 가죠. 그러는 이건 건물 설계할 때부터 하중을 이동하중 뭐 고정하중 다 계산해 가지고 해서 옥상을 지상의 정원같이 이용할 경우는 하중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익스텐시브 룩가드는 그냥 풀밭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옥상에다가 잡초만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환경적으로 굉장한 기여를 하죠. 이건 돈이 많이 드는데 하중도 많이 들고 이런 익스텐시브 룩가드는 거의 돈이 안 들고 그냥 풀 한 10cm, 흙 10cm 짜고 잡초 뿌려놓으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환경 개선에 크게 되는 절충식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일본에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옥상 녹화만 도시 건물의 옥상 녹화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25기에서 발전되는 양하고 똑같다. 에너지 전략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그 옥상 콘크리트 바닥 있잖아요. 여기다 녹화만 해도 이제 개인의 건물이지만은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도시 전체의 미기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요걸 지금 서울시에서도 뭐 저 옥상 녹화를 신청하면은 50%를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좀 있어. 근데 그건 몇 억 되지도 않고 형식적인 거고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녹지 정책에서 옥상 녹화를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서양에는 외국에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옥상 녹화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벽면 녹화도 인공지반인데 뭐 모든 벽면이 벽면이죠. 수직 버티컬 가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풀을 심고 이렇게 넝쿨리로 올리고 해서 여기에 콘크리트 뭐 이런 건축물들 복사일이 생기고 문제가 많죠.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녹화 기법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문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녹화를 하든지 지금은 그 외국의 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측면을 보면은 모든 건물이 발전소가 돼야 된다. 건물의 외피가 전부 태양열 지별판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가 전부 스스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되고 있죠. 뭐 그런 그걸 하든지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미기후랄지 이런 걸 그 개선하든지. 그런데 이제 건축가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건물 베린다고.
그런데 데이터 보면은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하면 건물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유는 이게 이제 햇볕이 쪼이고 춥고 덥고 하면 이제 컨트랙션 익스텐션이 생긴다고 축소됐다 늘어났다 그러면 균열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식물로 덮어놓으면 그게 심하지가 않죠.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는 게. 그래서 옥상 버티컬 가든 수직적인 녹화 벽면 녹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식물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절감한다. 식물을 방풍립 녹음수 벽면 녹화 저기 옥상 녹화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기계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에너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럼 방법을 강구해야.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사다 쓰는데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중동 산유국에서 기름값 올리려고 올스톱을 수출을 안 해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혀 에너지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을 큰 돈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정책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유실 방지, 토양 표토 특히 맨 위에 있는 표토 이게 탑소일이 생태계의 바탕이죠. 이 표토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이 흙 속에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 작용을 하고 그걸 식물 뿌리가 흡수하고 초식 동물, 육식 동물도 먹고 해서 생태계의 바탕이 이제 표토죠. 그런데 이 표토 1cm가 만들어지는데 뭐 300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바위가 자갈로 모래로 흙으로 이렇게 변해서 유기물질이 있는 표토를 만들어지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하거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구의 옷이죠. 이걸 개발하면서 걷어내버리니까 이제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흙이 날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황사현상이죠. 중국의 흙이 가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황사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 황사가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중국의 좋은 흙이 우리나라에 날아와가지고 서해안에 쌓인 거예요. 뭐 말로는 그 안면도 소나무가 그래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해충 공해가 섞여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죠. 좋은 흙만 오면 좋죠. 흙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생산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연 자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 해충이나 공해나 이런 게 씻겨 함께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지구 옷을 벗겨버리니까 이제 흙탕물이 이렇게 그 표토가 흘러내려가지고 황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워터 엘로전, 윈드 엘로전 또는 이제 방목이나 벌목이나 이런 걸로 지구의 옷을 벗겨버리게 되니까 흙이 흘러내려서 그 재생산이 불가능한 그 표토가 유실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오염된 공기. 지금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이제 비가 며칠만 안 와도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도 끼고 뭐 먼지가 많은데 이걸 지금 여러 가지 그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뭐 이제 자동차 그 이용을 줄이기도 하고 뭐 공장 뭐 가동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식물이 호흡작용이나 이런 거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런 유해가스를 많이 정화시켜준다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수가 있는 거리하고 없는 거리하고 가로수만 있어도 공기 1리터당 먼지가 3천 개 정도 떠돌아다녀요. 가로수가 없으면 12,000개의 먼지가 돌아다녀요. 그게 가로수가 먼지를 흡수 먹는 게 아니라 가로수 잎에 몸에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고 있다가 비가 오면은 씻겨서 이제 하수구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가로수만 있어도 공기 정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물론 뭐 녹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우리가 그 소음에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노약자들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소음이. 간선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위궤양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 많은 간접적으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소음 공해로 인해서 이게 이제 독일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 지역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소음치가 이제 50dB 정도 미만이면 좋은데 이 자동차 소음 특히 굉장히 시끄럽죠. 서울 시내 간선도로면 70, 80dB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병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음은 주로 소음은 이 자동차니까 주변에 그 상록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록수를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차음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녹지대가 약 20 내지 35m 폭이면 5 내지 7dB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간선도로에 보면은 건물을 한 30m 정도 후퇴시킵니다. 쇠팩시키죠. 그 사이 도로와 후퇴시킨 아파트 사이는 방음 녹지를 조성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음에 시달리니까. 그러면 그 녹지를 이렇게 상록수로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소음을 차음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해놓은 아파트 단지가 전혀 없고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방음도 우리가 소음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거기 때문에 생활 주변에 상록수를 빽빽하게 심어서 아까 이야기한 방풍 역할도 하고 또 소음, 차음 역할도 하고 물론 이제 차폐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해주는 거죠. 아, 중국이 이제 그 중국 북경올림픽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을 뭐 자주 가는 셈인데 놀라보게 국토가 바뀌고 있어요. 부러울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80년대만 해도 중국의 조경이라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워와야 돼요. 예, 이제 북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거기가 그 석탄 냄새 나고 아주 공해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도로망을 링로드를 만들었죠.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빵 뚫어버렸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지저분한 집들이 도로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길을 내버리니까. 그걸 캄프라치하게 해서 도로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데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경 시내를 가면은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됐죠. 특히 가로경관 도로변에 녹지를 잘 조성해가지고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소음, 차음, 방음 이걸 동시로 한다면 그래서 도로변에 이 녹지 이건 여러 가지 다 기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을 여행하다든지 지방을 여행할 때 첫 인상이 가로경관이거든요. 대개는 이제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뭐 다섯 가지를 이야기도 하전 스트리트스케이프 도로변의 조경이 그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데도 중요하고 방음을 한다든지 차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중국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국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골길도 전부 도로변에 20, 30m 이런 완충녹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버퍼존인데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한지 모르겠어요.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 중국은 실천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 출장 가서 술이나 먹고 쇼핑이나 하고 오니까 문제죠. 그다음에 OEM된 수질영화. 이 이제 생활 폐수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 마을에 방죽이 있었어요. 방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웅덩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생산 배출되는 생활 폐수를 방죽에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연이랄지 뭐 부두리랄지 미나리랄지 이런 거 심어가지고 물을 정화시켜서 개천으로 내려보내니까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먹고 수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그래서 이 수지 오염된 수지를 정화시키는데 옛날에 환경공학관과 뭐 나와가지고 화학약품으로 처음에는 그 수지를 정화시키는 게 부작용이 생기죠. 식물을 이용하면은 이제 소위 바이토 레미디에이션 부작용이 없이 수지를 정화시킨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통적 현명했냐면은 뭐 못 사는 집에는 연못을 만들 수가 없죠. 사대부나 뭐 좀 잘 사는 집 앞에는 사랑채 앞에는 못을 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자체에서 수질정화를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살고 개울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물을 이용해서 이런 특히 연이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수질을 정화시킬 능력이 특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강 있잖아요. 그 어느 마을에 나가면 입구에 그 미나리가 좀 지저분한데 크긴 하지만 우리 또 먹으면 해독작용도 되고 뭐 하는데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부작용이 없이 화학약품으로 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화학약품으로 정화시키면 부작용이 생기죠. 식물로 수질을 정화시키면 아무 부작용이 없이 또 아름답기도 하고 뭐 여기 생물 다양성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홍수 방지. 도시홍수란 말이 조금 낯설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주로 망원동인가 침수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저지대, 강남 사거리 침수되고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 스며들지가 않죠. 그 투수계수라고 그러는데 전부 낮은 대로 수압에서 흘러내려가죠. 땅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지대가 홍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상 녹화를 할지 또는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 포장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물이 내려가니까 홍수가 발생이 안 되죠. 이 산이 뭐 우리가 이제 산림 녹화가 되면 홍수를 방지한다.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가지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서 강으로 가니까 홍수가 발생이 안 되죠. 그게 없으면 바로 쏟아져가지고 뭐 콘크리트 옥상 같은 건 바로 저지대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지대에 물이 많이 몰려드니까 홍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물론 옥상 녹화 이런 바닥도 될 수 있으면 투수,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포장,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런 걸로 해줌으로써 그 잔디브록 이런 걸 해줌으로써 도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런데 이러한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개선하려면은 우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야죠. 또 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수목은 이제 우리가 식물을 초본류가 있고 목본류가 있고 그런데 초본류는 풀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나무들은 바람이 불게 되면 쓰러지죠. 그래서 원래 식물은 지상부와 지하부가 1: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뿌리가 주로 수분 양분만 흡수한 줄 아는데 앙카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상부를 지지해 주는 거. 그 뿌리가 지상부같이 이렇게 잘 발달돼야 지상부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그 느티나무 은행나무 얼마나 큽니까? 바람으로도 안 쓰러지잖아요. 뿌리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발달되려면 지하에 아무런 그 장애물이 없어야죠. 지하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도시의 그 가로수변이나 이런 데들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지금 그 서울의 각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하수위가 뚝 떨어졌어요. 퍼스고 충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하에 공간이 생기죠. 물은 퍼스고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이제 지상에는 엄청 큰 고층 건물들에서 들어서는데 그 공간이 이제 그 건물에 의해서 깔아앉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 침하가.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특히 식물이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에 보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하수위는 굉장히 다운됐는데 나무 뿌리가 뻗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심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다고요. 뿌리분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대형사고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식물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제 역할을 하려면 건강하게 자라줘야 돼요. 뿌리 지상부만 뿐만 아니라 지하부도 건강하게 자라서 제 모습대로 자라야 이제 보기도 좋고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이 물리적 환경만 개선을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걸 무슨 에어컨을 틀고 공기 정화기를 틀고 뭘 하고 화학약품을 이거 부작용도 생기고 해결 방법이 없죠. 식물이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준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자연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본능적으로 자연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꽃을 키우고 그래서 꽃 수출 국가 사실은 전혀 자원이 없는 나라 아주 서민 집인데도 꽃을 심어서 장식을 하고 있는데 꽃을 심는 마음은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우선 밥 먹고 살기 급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소득도 높고 하지만은 이렇게 꽃을 심는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식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사계절 나무가 하바도 야든데 나무가 이제 이렇게 거기도 온대지방은 사계절 변하죠. 변하는 모습. 건물이 아무리 디자인이 잘 돼도 변하지 않죠. 그대로 있죠. 그러나 식물은 변한단 말이에요. 식물은 변해요. 이제 내가 이 사진을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고려대학교 광장하고 하버드대 여기서 졸업식을 해요. 하버드대 졸업식은 세계적인 이슈죠. 그런데 이 평소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이제 졸업식이 가까우면은 그 풀이 이용을 하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나게 해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세계적인 졸업식을 하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광장은 들어가지 마쇼 하고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죠. 이제 보기만 하죠. 아주 고대도 좀 반성할 게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계절에 변하고 꽃도 있고 아름답고 뭐 이 아름다운 경관 사계절 변하는 모습 식물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식물만이 우리를 사는 환경을 아름답게 뭐 우리 전통적으로도 뭐 구조물도 있지만 식물이 있기 때문에 더 돋보여. 지금 가을철 우리나라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덕궁의 뭐 열연전 같은 거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은 역시 식물이 있어야 식물로 풍족한 아름다움을 주죠. 뭐 세계 정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카나다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일 거예요. 여기는 원래 그 시멘트 공장이었어요. 시멘트 공장에 광산을 다 쓰고 폐광이 되니까 광산 주가 그 부인이 식물에 관심이 전 세계 식물을 모아다가 예쁜 정원을 만들어놨죠. 아마 가장 화려한 사실 보기 좋죠. 그러나 이거 관리하려면 엄청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 부차드 가든의 주인은 뭐 일요일마다 여기 와서 찾아온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쉬었다 가는데 이제 기업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가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러지 입장료를 조금씩 받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석회죠. 저 시멘트 재료를 캐쓰고 거기다 흙을 좀 쌓아가지고 이 나무를 꽃을 심은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죠. 관리비는 힘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테마파크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데 살아라고도 너무 신경 쓰이고 못 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오면 되는데 식물이 이제 사계절 변하고 뭐 향기도 나고 꽃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주는데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죠. 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은 오색 영인목 맹, 오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은 사람 눈을 멀게 한다. 오음은 귀를 멀게 하고 오미는 혀를 멀게 한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눈을 위한 게 아니라 배를 위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이 배입니다. 배는 다 아무리 대통령도 꼬르륵 하고 뭐 누구나 다 꼬르륵 하죠. 배고프면은 그래서 이런 눈 같은 것은 착시현상도 일어나고 상당히 부정한 감정이 수반되면은 그래서 너무 화려한 걸 추구하지 말아라. 적당히 아름다운 걸 추구해야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러한 지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그 뭐 비만증 건강 이런 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가 공간이라지 이런 공원 녹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서 쾌적하게 그래서 사실은 모든 도시민들은 5분 내에 조그만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 15분 내에 좀 큰 공원에 도달 이게 고르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센츄럴 파크나 하이드 파크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식물이니까 가능하죠. 뭐 실내 체육관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다양한 그 신라면 유니폼도 입고 다니고 그런 놈도 있는데 이 우리가 이 도시 안에 공원이 배치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조경학 또는 도시공원이 등장하게 된 게 1843년 이 도시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제 농촌에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같이 도시로 많이 몰려들죠. 그런데 19세기 말만 해도 도시에 위생시설이야 상하수도니 뭐 위생시설 안 돼 있죠. 달동네에 그렇게 근로자들이 살다 보니까 그 생명도 단축되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해서 고안한 게 도시에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시공원이 1843년에 인류 역사상 퍼블릭 파크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로얄 파크 왕족들만 이용하는 공원이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출입이 안 된. 그런데 이제 1843년 그리고 센츄럴 파크는 1858년에 이걸 설계해서 뉴욕의 자랑이고 이런 그 자연 속에서 풀밭 속에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자연 속에서 놀아야죠. 자연 속에서 지금 도시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죠. 전혀 재미없는 삭막한 그리고 떨어져 죽을까 봐서 고무 매트 깔아놓고 뭐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시키는데 전혀 그 문제가 많죠.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던 풀밭에 이제 그 풀밭이 얼핏 보면은 이게 깨끗한 잔디밭으로 보이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게 매도우라고 그래가지고 풀씨를 다섯 가지로 섞어서 뿌려요. 시드 믹스 해가지고 그냥 깨끗한 잔디밭이 아니고 잡초밭이죠. 깨끗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얼핏 사진에 보면은 잔디밭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 들잔디만 심어가지고 뭐 제초 작업하고 우리 학교 광장도 그럴 필요가 없죠. 풀씨를 일부러 다섯 가지를 섞어서 뿌린다고. 이유는 이제 한 가지 풀씨에 치명적인 병이 발생되면은 한 가지만 뿌려놓으면 완전히 초토화되죠. 하나의 병이 생겨도 다른 풀은 살아남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옛날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풀밭을 자연 풀밭을 풀밭 속에서 자연 속에서 애들이 뛰어놀아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죠. 이해가 지금 우리 고대 박사과정 다니는데 어렸을 때 전남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그 원해 치료라는 거 노약자들 환자들에게 식물을 키우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는 원해 치료라는 지금 우리나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걸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학회 만들면서 그래서 고려대에서도 강의하다가 문제는 이제 홀티컬 세라피가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종합병원에 원해 치료사를 자동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들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부해요. 반대를 해가지고 원해 치료사가 지금 자격증을 줘서 많이 배출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런 문제가 많은데 환자를 벽면 하얀 벽면만 보고 누워있는 환자하고 창밖에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데 보고 누워있는 환자하고는 입원 기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노인들이 노약자들이 이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치매 환자들 식물을 키우게 해주면은 자신감을 얻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말도 늘어나고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원예 활동을 통해서 노약자들 지체부재자들을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방법이 원예 치료라는 겁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방법이라 내가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이 배출을 많이 되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건강 우리가 여가 활동하는데 녹지가 자연이 최고다. 부작용이 없이 이제 이렇게 공기가 맑고 이런 녹지에서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뭐 요즘 같이 저기 막 올레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부작용 없이 좋죠. 그런데 실내에서 피트니스 춤추고 하는 거 에어로빅 아주 그거 몸을 버리죠. 탁한 실내에서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환경. 지금 그 세계적인 지금 환경의 큰 이슈죠. 생물 다양성. 인간이 생태계에서 한 일원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생물들과 우리가 공생을 해야 되고 많은 미생물이 됐더니 고등동물이 됐더니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사슬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데 자꾸 이제 농약을 쓰거나 포장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가장 그 타켓이 생물다양성 환경 조성하는 건데 필요하죠. 중요하죠. 생물다양성 환경이. 그러나 생물다양성이 있고 이제 문화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론 생물다양성도 중요하고 문화다양성도 중요하고 한데 사실은 문화다양성이 나는 더 중요하다. 아무튼 생물다양성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식물이 풋과 해비테트를 제공한다. 먹이를 제공한 해비테트는 둥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새들이 이제 새들 집도 지상부터 5m, 10m 집 짓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 까치가 제일 높은 데 짓죠, 집을. 그래서 높은 데 앉아가지고 멀리 보기 때문에 까치가 울면은 뭐 귀한 손님이 온다, 뭐 길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집 짓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려면은 식물이 다양하게 심어져야죠. 높이가 다양한 식물. 그래야 집을 짓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 제비가 안 나타나죠. 제비가 안 나타난 이유가 아마 공해도 있지만 집 짓 데가 없어요. 전 밋밋해가 옛날 처마 밑에 집을 짓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새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집 짓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가 없어요. 이 남산에 새들이 60년대는 7, 80종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20, 30종으로 줄어들었죠. 새가 없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환경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새는 어때요? 날아가 버리면 되죠. 이동성이 있죠. 먹거리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은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공해 먹고 살아야 되지만 새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없는 도시는 그건 아주 그 오염된 도시고 나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동물보다 못하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게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태계가 우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땅 속에 미생물들의 분해자 이걸 흡수해서 자란 식물들 이걸 초식동물 뭐 육식동물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돼야만이 쓰러지지 않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 땅속의 미생물이 별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속이 살아있어야 되고 미생물들이 많이 살수록 건강한 환경인 지렁이가 살고 그런데 지금 땅속은 다 죽어있죠. 콘크리트로 쳐버리고 여기 땅속에 수분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살 수가 없죠. 도시의 땅속은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지하수는 뚝 떨어지고 공기 수분이 안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 지금 잔뜩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우리 생태계는 역피라미시 돼 있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땅 미생물들은 줄어들고 역피라미시 되니까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멸종 종말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하고 분해자 디컴포즈하고 여기 컨슈머하고 연결을 시켜준 게 생산자 프로듀서 식물입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준 게 이 식물이 없으면은 동물이 살 수가 없죠. 식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물이 중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왜 우리가 생존하는데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식물을 그 가치를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이제 물 요즘은 사 먹으니까 귀한 줄 알죠. 물 쓰듯이 막 퍽퍽 쓰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물이나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사 먹어야 되니까 물은 조금 신경 쓰는데
공기 신경 안 쓰죠.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식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등하시한단 말이죠. 말 못한다고 이걸 또 연구도 안 하고. 그래서 도심지에도 이런 동물들도 나타나고 뭐 이제 우리가 천 복원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도 문제 직광 처리하고 문제도 있지만은 미국 보스턴에 에메랄드 레클레이스라고 그 조경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옴스테드라는 사람 설계를 1819세기 말에 했는데 벌써 자연 하천을 유지하도록 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다. 이제 새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새들이 많이 사는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다. 일단은 새들이 없는 환경은 죽은 환경이 돼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원시인들은 새가 어떻습니까?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죠. 조령 숭배 사상 종교적으로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멍청한 사람을 새대가리 같다고 그러는데 새같이 영리한 동물이 없죠.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콤파스 없어도 딱딱 오죠. 먹으러 오죠. 심지어 영국에서 그 연구된 걸 보면은 영국도 섬이니까 시베리아에서 철새가 날라와요. 그러나 영국의 날씨가 나빠가지고 열매가 안 열면은 시베리아 철새가 오지 않고도 안 돼요. 안 와버린대요. 이렇게 영리한 동물이 새거든. 새들이 살려면은 이제 먹이가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식이식물, 버드스 푸시라고 그러는데 먹이가 식성이 다 달라요. 또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입맛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제 감을 좋아하는 새들. 또 여기는 이 산수유라는 열매를 좋아하는 새들. 새마다 식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새가 살려면 다양한 먹이 식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식물을 그래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엉뚱한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도덕 윤리 문제가 심각하죠. 사회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 사회적으로 삭막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동양적인 그런 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도덕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 교육이죠.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인들은 우리 생활 환경이 전부 도덕 교육장이었습니다. 마당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군자같이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모르니까 안 보이는데 이 우리 환경 자체가 도덕교육장. 계속 리마인드 시켜 반복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원이 이제 한국 정원의 특징이 문을 열면은 앞산 뒷산이 다 보이죠. 아름다운 산들이 산악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뜰 안에다 만들 필요가 없죠. 문 열고 보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중국같이 뜰 안에다가 좁은 뜰 안에다 막 오밀려밀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창문 열면은 다 보이니까 앞뒤 산이. 그래 이런 걸 차경이라고 그래요. 그 경관을 빌려다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에 살면서 남산이 보이고 북한산이 보이면 되죠. 뜰 안에다가 북한산을 만들고 축소해서 중국 정원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너무 금수강산이다. 그래서 차경을 하면 되니까 이 담장 안에 좁은 공간, 우리나라 산악국가이니까 넓은 뜰을 가질 수가 없죠. 아주 부자들에도. 그러니까 대개 오밀조밀한 조그만 몇십 평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좁은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에 인위적으로 정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문 열면 다 보이는데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정원 안에는 물론 사대부들이지만은 사군자 새한삼 비롯해가지고 상징성이 있는 식물들을 심습니다. 이제 아주 서민들은 뭐 이런 거 염두가 안 나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나 뭐 이런 그 먹거리를 심지만은 좀 이제 사대부들 정도 되면은 뭐 수양을 하기 위해서 매랑국 쪽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원에 심어서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이게 이제 출란이 2억 원짜리 되는 게 이게 10년 전의 사진인데 판매가 된 거죠. 이게 2억짜리 난이에요. 이게 죽으면 2억이 날아간 거죠.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많이 읽죠. 법정 스님이 고승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난 선물을 많이 했는데 그 저기 저 송광사 천지나 무슨 일지암인가 무슨 암자에 계신 분인데 많은 난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잘 키웠는데 한 보름 어디 외국 나갔다 오니 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내 멍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 다 죽어버리고 없애버렸던 거죠. 거기서 이제 무소유라는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난을 왜 선비들이 좋아하느냐. 이유를 알고 키운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난을. 왜 난을 좋아한 것 같아요? 비싸니까? 자랑하려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난이라는 식물이 이파리와 꽃이 문물을 겸했다. 이파리는 대원군도 이렇게 치지만 창같이 생겼죠. 그래서 무인을 상징해요. 꽃은 은은한 향기가 나면서 문인을 상징한다고. 문물을 겸해야 훌륭한 사람이죠. 원래 난이 이제 문물을 겸한 꽃인데 반 그늘에서 자라요. 완전히 노출된 데서 자란 게 아니라 원래 자생지가 소나무 그늘 밑에 자라요. 난이 자생지를 보면은 그걸 이제 공자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죠. 공자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최고인데 벼슬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충분히 벼슬 뭐 장관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나라에서 벼슬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루는 벼슬 좀 달라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낙심해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난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문물을 겸한 식물이 그늘에 자라고 있는 게 겸손한 태도로 봤던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죠. 잘났다고 폼잡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난을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난을 키운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난 애호가들 비싸니까 키우거든요. 2억짜리 죽으면 심장마비로 자기도 죽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비들이 난을 치고 뭐 글도 쓰고 또 방 안에 난향기가 나면은 모든 사람 몸에 난향기가 젖어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자라면은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난을 뭐 돈이 많으면 키울 수 있겠지만은 부담 가질 필요 없죠. 그래서 옛날 문 앞에다가 난을 그려놓고 들락거리면서 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물을 겸하기도 하고 겸손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문물을 겸해야 된다.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창문 위에다가 우리 선비들이 난을 그려놓은 게 많아요. 모르면 뭐 그냥 낙서해놓은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이 뭐 생각하게 하는 환경이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은. 그리고 이제 뜰에 뭐 석류랄지 국화랄지 모란이랄지 의미가 다 있죠. 부귀를 염원한다든지 자손 번성을 염원한다든지 뭐 매랑국주 국화도 군자에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군자가 꼭 유교적인 덕목이냐 유교에서만 그 군자를 강조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날도 굉장히 필요한 인간상이죠. 군자. 군자는 뭡니까? 쉽게 변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변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종일관 그 모습을 보이는 걸 군자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군자가 되기를 염원하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유교라고 해서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데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매랑국죽 같은 거 매화는 겨울에 여름에 이른 봄에 잔설이 있는데 설중매가 피잖아요. 추운 그 겨울에도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생한 불매향 이렇게 화제를 그렇게 쓰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쉽게 향기를 팔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또 겸손하게 그늘에 자라고 국화는 가을에 지금 보면 1년 내내 국화 나오면 원래 추국이거든요. 가을에 황국. 이게 진짜 국화죠. 가을에 서리가 내리는데도 꽃이 핀단 말이에요. 어려운 여건에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대나무. 뭐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군자다 해가지고 뜰에 심어서
정원에 실제로 이제 영양군에 가면 서석지라는 그 선비집이, 선비가 만들었던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우단이라고 연못 한 켠에 조그맣게 단을 만들어 놓고 매국, 송죽을 심었어요. 이 사우단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여기 이제 앉아서 여기 강당, 여기 루마루에 앉아가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헛생각한 게 아니라, 아, 군자같이 살아야 된다, 의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원이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악이지만은 뜻을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우리 정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뜰이 있어가지고 식물을 심으면 심어요. 심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가구에 장식하는 이런 그 도자기랄지 창살이랄지 이런 데 문양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에 사군자를 그려놓고 도자기 다랑아리, 하얀 다랑아리도 좋지만은 사군자를 그려놓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문창살에 뭐 이제 사찰이지만 뭐 연꽃을 심어놓고 극락세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원시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신앙의 대상. 아, 외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목. 그래서 지하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 게 수목이죠. 수목이라고 생각했죠. 천상을 큰 나무가, 거목이 하늘을 찌를 듯이 큰 나무가, 그래서 하늘의 신이 이 나무를 타고, 지상에 내려온다 하는 우주목, 이 원시 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목으로, 그래서 뭐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고, 이제 동서양의 이런 신목 숭배 사상은 고등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 고등 종교는 몇 년 됐습니까? 3000년도 안 됐죠. 그전에는 전부 토착신앙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토착신앙을 누르고 유대교,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게 등장한 거죠. 도교. 그전에는 모든 보편 문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돌에, 식물에, 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걸 이렇게 모시고 또 복을 기원하기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느 나라나 신목 숭배는 다 있었죠. 거대 큰 뭐 거기 신이 거찬다. 유럽에 신목이 있었다는 증거들. 이 신목 밑에 교회들이,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잘라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고요. 일부 남아있어요. 일부. 남아있는 이유는 이걸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재앙을 받는다 해서 무서워서 이제 놔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신목 밑에 교회나 성당들이 젖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여전히 복을 빌고 마을 안녕을 비는 당산제를 지내고 뭐 아들 낳아달라고 빌고 이런 성황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없다,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토착신앙이고 원시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종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원시신앙이에요. 토착신앙이고. 그리고 종교는 고등종교예요. 고등종교는 뭐냐? 교주가 있고 밑에 체계가 있어서 목사, 신부, 중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불경이 있거나 성경이 있는 게 하이 릴리전이죠. 그거, 그 고등종교가 우리 인류에 나타난 것은 뭐 30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전부 토착신앙이었다. 그래서 토착신앙은 기복종교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달라고.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토착신앙이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이 주먹구구식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해서 나타난 게 고등종교죠. 그러면은 고등종교는 그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이죠. 기복종교죠. 절에 가서,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뭐 취직시켜 달라, 뭐 출세해 달라. 이게 아주 지금 종교가 곧, 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종교 폐해가 전쟁의 주원인이고, 지금 이념 전 그래서 이 고등종교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옛날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서양도 다 마찬가지.
간절히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외출을 하면서 동네 어구에 있는 남에다가 기도를 하고 가고, 이런 태도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산업사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시간 짓거리고 우상숭배라고 보이지만은, 이런 태도가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이 돌이 물이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공손하게 pay and respect 외경을 하는 자세하고, 이건 자연 정복 대상이다, 경제 대상이다, 함부로 개발해버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환경운동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원시신앙 태도로. 이건 뭐 60년대부터 지금 굉장히 크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사는데 가리봉동에 측백나무 동신목이란 말, 마을 수호신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경건하게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유일신을 믿는 신앙에서는 우상숭배다, 미신이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새마을 사업하면서 이걸 다 없앴거든요. 새마을 사업. 우리가 못 사는 게 뭐냐? 미신을 지키기 때문에 못 산다. 미신을, 미신 타파가 중요한 캐치프레이스예요, 새마을 운동에. 과연 그게 맞았느냐? 좀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일본의 신사. 신사는 항상 나무 큰 우주목 밑에 신사를 줘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좀 감정적 대립이 굉장히 좀 저기 한데 원수들이죠. 그런데 이 신사, 신도가 나쁜 종교가 아니죠. 자연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우주목, 하늘의 신이 이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그 신을 모시는 게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구조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몰이라고 해서 그냥 숲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건 숲속에 하늘의 신이 내려오시는데 그걸 깨끗하게 그 엄숙하게 신이 노여워하지 않게 모시는 게 신사였다고. 일본은 자연 피해가 지금 지진 나고 태풍 뭐 엄청나게 자연재해에 시달린 나라죠. 우리는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신의 노여움에 의해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발생되고 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된다. 일본 원신들은 뭐 동서양 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신을 편안하게 모신 장소가 신사예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유교가 들어가서 조상을 모시고 이제 최근에는 전범까지 모시니까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숲의 박해자들이라는, 이게 이제 책에서 따온 건데, 그리스도교 전도사들이 이교도를 개종할 때 최초 임무 중 하나가 수목숭배 제의금지 및 성림 파괴다. 외국 책에 따온 거예요. 성림이라는 sacred globe, 그러니까 신성한 숲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숲속에 수도원을 짓는 것도 침묵을 위한, 그 조용하니 명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악마적인 힘을 중화하려는 데 있었다. 이게 서양 책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1967년에 우리가, 내가 대학 들어올 때 6, 7학번인데 이 UCLA의 화이트 교수가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지구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근원이 뭐냐, 이걸 네이처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실었어요. 이 양반 주장은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 유일신 신앙 때문에 이카라지컬 크라이시스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 타파 우상숭배 금지해서 이걸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박해를, 숲을 박해하고 생태계를 박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엄청난 글을 써버렸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 뭐야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는 유명한 글인데, 이 글을 써버리니까 서양 문명에 대한 완전히 도전이거든요, 이게. 유일신은, 서양은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유일신만 믿는 종교인데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 동양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다신을 믿는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글을 써버렸다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왜 숲을 파괴시키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구약성서 창세기 천지 창조편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나오죠. Dominion over the creature. 모든 생물을 거느리라. 그리고 Subdue it.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정복해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 그래서 이 구약성서 창세기 천지창조편에 있는 그 글귀 맨 앞에 나오는 물론 이제 종교니까 믿어야 되고 또 뭐 맹종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 구약성서 창세기 편의 그 규절 때문에 오늘날 지구 생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동양 종교는 그렇지는 않죠. 지모사상, 자연을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글이 이제 그 굉장히 좀 유명한 글이죠. 마치 그냥 그 화두를 던진 편인데 저는 이 글을 옛날부터 읽고 야, 서양 사람이 서양 문명을 비판한 거거든요. 기독교 문명 사회인데 2000년 동안 서양이 지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끌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벌써 도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동조를 하죠. 서양 사람들이 알죠.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10월 4일날 지난 10월 4일 학회를 만든 것도 세계 상상환경학회인가 만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회를 만들었는데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종파를 떠나서 정치 이념을 떠나서 누구나 모든 인류가 지금 동참해야 될 중대한 지금 상황에 있죠. 무슨 선진국만 하고 무슨 생태학자 우리만 환경 운동한 사람 한 게 아니죠. 지구가 없는데 뭐 과학 뭐 문명 발전시켜 뭐 합니까? 지금 지구가 위기에 닥쳐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 보존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가 동참을 해야 될 시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그래서 이 1916년에 예일대학의 켈러라는 사회학과 교수가 1916년이니까 굉장히 100년 전 이야기죠. 지금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환경이 하나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환경은 피지컬 environment, 소시오 이코노믹 environment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잊혀져버린 환경이 이미지너리 인바이먼트다. 상상 환경이다. 1916년 책에. 그래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그 책에 소시아탈 에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학교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1916년 책인데 벌써 그 선각자들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지컬 인바이먼트, 소시오 이코노믹 인바이먼트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산업사회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2, 300년밖에 안 됐고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과학시대가 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높고 많은데 이걸 복원해야 된다. 그 책을 우리 저 보성 전문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6.25 때 나쁘게 됐다고 그러는데 손진태라는 뭐 천재셨다고 그래요. 5개국을 하고 그분이 이 켈러 교수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한국 상고문화사 책을 쓰면서 그분도 동조를 하면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책을 써놨죠. 그래서 고대 박물관에서 그 책이 나왔어요. 최광식 교수가 박물관장 할 때. 이분이 이제 나쁘게 되는데 남한의 그 가족들이 남아, 동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고대 박물관에다 그 유물을 주면서 이걸 좀 번역, 일본어로 쓴 책인데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고대 박물관에서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상고문화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2009년도에. 거기에 읽어보니까 켈러 교수를 인용해가지고 이 손진태 교수도 상상환경을 제3의 환경, 잊혀져버린 제3의 환경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놨죠. 저는 이제 조경을 40년 동안 하면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그냥 조경은 아름답게 꾸미는 걸로 알고 우리가 74년부터 이걸 했으니까 뭐 국회의사당 전국을 다 설계를 제가 직접 했어요. 이제 조경은 아름답게만 꾸민 줄 알았어요. 좀 하다 보니까 보람이 없고 그래서 아 뭐가 잘못 이거 뭐 아닌데 하고 86년도에 영국 가서 1년 동안 생태적 조경이라는 걸 가서 공부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책을 만난 거예요. 이 논문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저는 10월 4일날 세계 상상환경학회라는 걸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 물론 남용하지 않고 애껴 써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더불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서양과 동양은 뭐 국경이 있는 게 아니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텐데 서양하고 지금 동양은 나눠졌잖아요. 공교롭게도 서양 문명의 발상지들은 사막이라고요. 동양 문명의 발상지들은 이제 숲이고, 그 사막의 문화, 숲의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막에서 발생된 문화는 다행히 인간이 생존하기 아주 열악한 환경이니까 자연을 정복돼서, 자연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연을 정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에는 숲 속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거 뭐 이 생존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형이 상학적인 뭐 신선이 되고 잡다, 군자가 되고 잡다, 뭐 극락정토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염원한 건 파라다이스, 에덴의 동산인데, 에덴의 동산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 그 유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묘 에덴의 동산 묘사한 거 보면은 그냥 샘이 솟고 뭐 저기 그 네 갈래로 물이 흐르고 거기에 뭐 꽃이 있고, 이슬람교에서 염원하는 파라다이스도 그냥 그 담장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거기에 꽃이 있고 식물이 있고 뭐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게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 그 코란경에 강조한 파라다이스거든요. 에덴의 동산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풀만 있고 그늘만 있고 이게 이제 이상향인 거예요. 우리는 지천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서에서도 바이블 플랜트라고 그래가지고 성서에 120종의 식물이 등장을 해요. 그걸 이걸 감나 올리브를 비롯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서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식물을 인용한 게 아니죠. 그럼 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 얻었다. 인도에서는 이 보리수나무가 대표적인 신목이거든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깨달음 얻었다 해서 신목으로 취급을 하는데, 인도는 더운 지방이니까 우리나라에 이 나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피나무를 갖다 사찰에 가면 보리수라고 써졌어요. 왜 피나무는 보리수가 아니죠. 이 상록수가 우리나라 될 수가 없죠. 지금 조계사, 저기 저 종로에 조계사에 가면은 거기서 피나무를 분해다 심어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월동이 안 되니까 대체목으로 피나무를 보리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원래 보리수나무하고 피나무 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피나무 열매를 가지고 딱딱한 염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보리수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뭐 고행을 하고 뭐 책을 읽고 뭐 하는데, 불경에 오수육화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섯 가지 나무하고 여섯 가지 꽃.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찰 조경을 할 때는 번잡하게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되고 불경에 나온 오수육화를 가지고 조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성당, 교회는 아까 120종의 성경에 나온 바이블 플랜트로 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은 장소에 맞게 조경을 해야 되는, 무조건 아름답게 꾸며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네팔의 룸빈이 그 저 부처님을 낳으셨다고 하는 룸빈이 동산이 있죠. 바로 이 앞에가 이제 연못 있고 그 부처님 어머니가 친정에 가다가 애를 낳았죠. 부처님을 낳았죠. 거기가 지금 성지로 지하에 묻혀 있는, 거기에 이제 보리수나무가,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운을 받겠다라고. 저도 가서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갔는데 별로 기운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찰에 가면은 파초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파초. 파초는 이제 담비구도 전설에서 달마대사한테 해가 스님이 법을 전수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멀어서 안 돼. 그러니까 굳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팔뚝을 잘라가지고 던지니까 거기서 파초가 나왔다. 전설이. 그래서 이 여기에 파초를 심는 것은 팔뚝을 자르는 아픔을 각오해야 깨달음을 얻는 거지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축소시킨 게 이제 소지공항이에요. 팔뚝이 아니고 손가락을 잘라요. 네, 인간이니까 뭐 잡념이 들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려고 손가락을 자르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찰에 이런 심은 나무들은
아까 오수육화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심죠. 그런데 지금 사찰들 보세요. 아름답게 이런 데서 수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떠서 안 되죠. 그래서 사찰 조경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조용하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래서 대개 이제 명당 자리에 있고 깊은 산 속에 있는 건데, 새 속에서 이렇게 꾸며놓고 수도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자들 뭣도 모르고 시주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엉터리 절들이죠. 이제 유교에서는 그럼 식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공자님을 존경하고 그 뭐 맹자나 장자나 뭐 하는데, 유교에서 지금 식물과 관련돼 가지고 횡단, 예, 곡부에 지난 5월 달에 내가 일부러 갔어요. 횡단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횡단, 이제 옛날에는 강의실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지면보다 좀 높게 단을 쌓고 거기에 공자님이 앉아서 땅바닥에 엎드린 제자들한테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횡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약비 더우니까 횡단 주변에다 나무를, 그늘나무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횡단인데, 이 행자가 살구나무냐 은행나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죠. 조선시대 때도 학자들끼리 논란이 좀 됐더라고요. 이게 조선이 이제 유교가 국교니까 당연히 성균관에 살구나무를 심어야 될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지 논란이 됐는데, 은행나무를 심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곡부에 갔더니 이게 살구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자 제자들을 가르쳤던 횡단을 상징하는 명중 은행나무, 이게 천연기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엉터리죠. 성균관도 이게 빠지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게 은행나무 잎을 해야지. 왜 살구나무, 살구나무 잎을 해야지. 은행나무 이걸 모르니까 옛날에는 교통로 나쁘고 가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나 향교나 전부 은행나무를 좀 심어놨잖아요. 횡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를 상당히 귀한 나무로 취급을 했어요. 살구, 씨가 만병통치약이고 뭐 꽃도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포교되잖아요. 그런데 원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죠. 그런데 도중에 거치면서 부처님이 중국말로 설법한 게 아니죠. 빨리어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자로 거쳐서 오면서 반야신경, 금강경 써졌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중국 불교지. 기독교 히브리어로 써줘야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문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기 의견을 넣어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일부러 확인하러 지난 5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서 뭐 투어 나 일부러 자비로 따라갔는데, 살구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아니고. 요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꽃을 심는데, 아까 경정인데, 우리 이제 주작을 국교로 이념을 했던 조선 시대 때 중국의 유학자들을, 주자학자들을 굉장히 숭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또 뭐 계속 흠모를 하고 뭐 아주 병적으로 중국 유학자들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무숙이죠. 주염계. 이 사람이 이제 예련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진흙탕에 하지만 요행하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뿜게 군자다. 연꽃이 군자다. 군자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뭐 국화는 은일자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못을 파고 거기다 연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못이에요. 연이 없으면 지당, 당이지, 지지, 연못이 아니, 연이 심으니까 연못이죠. 그래서 이제 연못을 심어놓고, 연을 심어놓고, 물론 아름답죠. 이걸 바라보면서 주무숙, 주염계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흠모하고. 그래서 연을 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이 그러면은 그 유교와 더불어서 들어왔느냐, 불교와 더불어서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은 불교가 372년에 들어왔죠. 그 이전에 127년에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땅이 무너져가지고 연이 솟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거 뭐 전설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 거기 음을 가지고 우리 대학원생 박사 논문을 쓰겠는데 중국년하고 한국년은 달라요. 유전적으로. 그냥 우리나라가 연이 자생했다. 그 중국 연 전문가 책에도 나와요. 우리 한국이 연 자생지로. 그래서 이제 물론 품종은 뭐 다양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연을 군자에 비유해 가지고 보고 향기도 맡고 뿌리는 먹고 씨는 약용으로 쓰고 아주 물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고 그래 식물 중에서 완벽한 식물은 없는데 이 연꽃이 가장 완벽한 식물이다. 식물 전체를 먹을 수 있고 약용, 식용, 향기, 상징성 아주 좋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나라 연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국에서 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꽃을 보는 꽃연, 식용으로 하는 식용연, 그 다음에 약용으로 연실을 약용으로 하는 세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재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안 돼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연 연근이 맛이 없는 게 꽃연 연근을 먹을 수는 있어요. 맛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중국에는 우한에 가면은 중국 연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연뿌리가 배맛같이 맛있어요. 깎아먹어도. 그렇게 식용연은. 연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군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선비들 모세 사랑채 앞에 연을 심었다. 재미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경복궁에 우리 이제 고궁에도 연못이 많죠. 기록에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모 대통령이 왜 궁궐 안에다가 불교꽃을 심었느냐. 없애라. 연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까지 대통령이 할 일 없이 간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복궁 연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꽃이에요. 일본 연꽃책에 경복궁 연이라고 나와요. 도감에. 경복궁에는 없어요. 일본에 있어요. 최근에 뭐 가져왔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연을 연못을 팔려면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죠. 공간이 없으면은 석연지라고 해서 돌에다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에다가 심으면은 조그만. 그래서 벌써 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성중에 한치 땅도 금쪽같이 귀하니 못을 넣게 팔 수 있겠는가. 다만 큰 독 두 개를 마련해서 홍백을 나누어 홍년 백년을 심으면 된다. 벌써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 석연지가 속리산 그 뭐 무슨 절입니까? 거기 가면 국보로 지정이 돼 있죠. 석연지가 아름답게 조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묘지 조경 묘지 이제 묘지 주변에는 소나무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왕릉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어라. 그게 이제 중국 주례에 그게 나와요. 그게 소나무를 가장 귀한 나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황제 능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 제후들 저기 묘에는 측백나무를 심고 모감주나무를 심고 뭐 사시나무를 심고 격에 따라서 심는 나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묘지는 음택이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곳이죠. 이걸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엄숙하게 돌아가신 분을 기린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왕릉에 하면 전부 주변에 소나무죠. 그런데 이분 묘소 주변에 컬러풀하게 이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모르고 그래서 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들으면서 식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데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번역판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세종 때 이제 삼재로 특출한 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그 능력이 있는 강희안이 인재 강희안이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16가지 식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화초는 한낱 식물로서 감각도 없고 운동도 안 한다. 그러나 배양하는 법을 모르면 이제 말라 죽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려면은 말도 안 통하고 동물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식물과 대화가 돼야 돼. 대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들은 대화가 된다고 그러죠. 식물하고
비료 먹고 싶을 때 식물이 비료를 달라고 하는지 햇볕을 요구하는지 그걸 안다고 그러죠. 그래야 베테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양생하는 법을 알았다. 식물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생물 다양성 이야기하고 요즘 환경 우리나라 정책이 전부 와일드라이프 뭐 보존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죠. 인간이 중요한 거죠. 인간이 살려고 생물 다양성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양생하는 법 여기서 중요한 걸 전부 관가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터득한 지혜가 뭐냐. 몸 관리하는 법을 알았다. 이게 몸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조가 나타나고 자기 몸은 자기 의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걸 알고 처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듯이. 그래서 식물도 등급을 나눠가지고 일품 뭐 1등 이렇게 나눠서 기타 이제 식물이 이게 또 살아서도 많은 지금까지 기여를 하지만 죽어서도 의식주 재료가 이렇게 삼배, 실크, 또 먹거리도 이 우리나라 사람같이 이제 나무를 많이 먹는 민족이 없죠. 독초도 그 새수는 독이 없어요. 된장에 데쳐 먹고 그 쌈에 된장을 넣어서 먹는 게 맛은 있는데 누가 그 이유가 살균작용을 한대요. 그 저기 쌈이 된장이 그러니까 식물에 조금 독이 있는 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쌈에는 우리가 된장을 먹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지혜거든요. 아무리 좋은 홍삼도 한 가지 먹어서는 다양하게 먹어요. 우리가 식탁에 다양한 나물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식약동원이다, 선식이다, 절에서는. 저는 이제 그 식물인간 환경을 학회하면서 초창기에 사찰 음식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선제 스님을 모셔다가. 왜? 식물하고 식물인간 환경하고 사찰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사찰 음식은 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크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절에서 젠푸드, 일본에서는 선식 이야기하는데 저는 선이 착할 선자다. 예? 식물식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착해진다고요. 순해지고 동물성을 먹으면은 포악해진다고. 그건 연구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을 뭐 비만증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은 식물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산적 조경이라는 말 이야기하는데 도시농업이 크게 유행하고 있죠.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푸트마일 감소. 그러니까 푸트마일이란 무슨 이야기냐면은 식량 운반거리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우리가 칠레에서 포도를 사다 먹으면은 배에 싣고면서 기름을 떼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그게 직접 생산해 먹자는 거죠. 조금만 배추 뭐야 고추 몇 포기만 심어도 먹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조경을 하는데 아름답게 고추도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자급자족 신선도 유지 뭐 다양하게 해서 지금 도시농업이 크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공서 서울시도 그렇고 취미생활로 보급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뭐 아파트에 멀쩡하게 나무만 심을 거냐. 이 우리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이 주민이 나무 캣버리고 거기다 토란도 심고 뭐 더덕도 심고 뭐 장미도 심고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왜 잔디 심고 그냥 관리하기 어려운 조경만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이런 식물을 우리 생활 주변에 심는 식물이 민속 식물이라는 거예요. 민속 식물. 오랜 경험에 의해서 식용, 약용, 염료용, 조경용, 기타 용도로 뜰을 가꾸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인위적인 조경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 열면 다 보이니까 아름다운 산천이 보이는데 그래서 좁은 뜰에다가 식용, 약용, 염료 이걸 다 심어가지고 자급자족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민속 식물이 굉장히 그다음에 기타로 이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식물을 신매랄지 뭐. 이건 나무를 시집 보낸다. 성행위를 묘사해가지고 요즘에 과학위생 환상밖에 해당되는데 풍년을 당산제를 지낸다든지 화전을 부쳐먹는다든지 또 여름이 되면 창포로 머리를 감는다든지 단호에 뭐 이렇게 익목초를 먹는다든지 대나무를 옮기는 날이 5월 13일이다. 또 이제 그 염지, 봉선화 물들이는 것
또 연을 봄, 여름, 가을 옛날 선미들이 연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이런 풍속, 민속. 가을에는 이제 이런 그 백중이랄지 우람분해랄지 중양절 국화, 겨울에는 또 이런 식. 그래서 우리 세시 풍속에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그런 문화가 남아있죠. 잊혀지고 있는데 그다음 이런 식물을 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실감이 안 나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 하지만은 돈으로 환산을 해야 눈에 확 띄는데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게 랜드스케이프 이코노미 조경 경제학입니다. 경제적으로 풀어 집 주변에 값이 오른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식물을 심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수비 1년에 109조 원치의 역할을 한다. 산림청. 이제 공원의 최초의 공원이 뉴욕에 있는 센츄럴파크인데 150년이 된 뒤 되는데 이제 이 공원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데이터들 보면 거기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여기 찾아온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250만 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500만 명이 찾아온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경제 활성화가 되죠.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환경을 조경을 잘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물을 심어서 우리 환경 개선하는 게 조경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경가들이 문제가 많죠. 이런 아파트 주변에 루티나무를 가까이 심으면 피해를 많이 주죠. 이게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다 이런 거 아주 지금 우리 조경이 지금 아주 그 침체돼 있는데 나는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승자박하고 있는데 바가지 조경을 심은 건 비싸게 조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빽빽하게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우리 여기 고대 생과대 뒷면에 구상나무라는 건데 이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라산 아주 자랑스러운 나무거든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로 가장 인기 있는 나무 한라산의 구상나무예요. 그거 가져다가 상품하고 있는데 한라산 1500고지는 바람이 세니까 나무가 4~5m밖에 못 자. 그런데 하버드대 수목원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네?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 여기다가 건물 바짝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더 과학적으로는 향나무하고 모과나무는 가까이 심지 말아라. 이 적성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마치 빨간 그 별 같은 문양이 들어가죠. 장미과 수목에. 이 병원균이 겨울에는 향나무에서 자요. 월동을 해요. 잎이 나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장미과하고 향나무는 가까이 심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나주에 배나무한테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죠. 이게 이제 청와대 조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조경인데 얼마나 엉터리냐. 이 접시꽃을 무공화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련을 연이라고 돼 있고 여기다 일본 가이스카 나무를 심고 유치하게 이게 이제 청와대 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조경 수준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 그 제주도에 큰 몇백 년 나무를 헬리콥터로 실어다가 반포 아파트에 심고 그러잖아요. 아주 한국적인 병이죠. 그리고 장송 큰 소나무 막 트레일러도 실어다가 고대도 많이 심어놓고 그러는데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자라요. 어린 나무를 심어도 10년만 키우면 우거져요. 이게 이제 영국의 웰링턴 뉴타운인데 이걸 아주 해초리 같은 걸 심었는데 10년이 되니까 숲이 우거진 모습이에요. 이걸 나 딱 이 그 웰링턴 뉴타운 이 해체할 때 내가 갔는데 어렸을 때 아주 묘목으로 심는다고 외국에는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10년 키우면 되니까 우리는 성급해가지고 큰 나무 심고 돈도 많고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만 그런 지혜가 있는 거 아니고 유중님의 산림 경제도 보면은 10년 계획을 해서 나무를 심어라 10년을 기다리면 되니까 뭐가 조급해가지고 큰 나무 심어가지고 다 죽이고 비싸게 조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식물이 약 7천 여종이 있고 조달청 단과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자라죠.
그래서 식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누리려면 식물을 알아야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식물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조경식물은 응용 분야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14과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조경식물을 공부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수박 거닳기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조경을 우리 현실이 이제 요거 내가 좀 자랑하려고 우리 고향에 이거 천사장미원이라는 걸 설계를 했는데 고향 군수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설계 감독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상수리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 명물이 됐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월 하순에 장미축제를 하면 몰려들어요. 4만 평 막내타던데 그래서 연합뉴스에 대박 터뜨렸다고 올해 나와서 10일 동안에 21만 명이고 입장료만 6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죠. 오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군수가 좋아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그래서 표창장을 받고 이제 우리가 조경하는 사람들이 저는 40년 동안 조경을 하면서 떳떳하고 자신 있는 게 지구에다 나무 심었잖아요. 일단은 나무를 심으라고 가르치고 나무를 심었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 뭐 센차는 뭐 변호사 판검사 거짓말한 사람은 났죠. 이 우리가 이제 조경이 센츄럴 파크 설계하면서 등장했는데 뉴욕에 100만 평 부지에 그래서 조경학이라는 용어를 1858년에 처음 썼어요.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센츄럴 파크예요. 렁이라고 그래요. 몸의 신체와 같은 중요한 역할하니까 아주 미국 사람의 자랑거리인데 이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 공원이 도시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공원을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해요. 그 기반시설이 도시를 만드는 이런 것이 잔뜩 들어가는데 식재는 거의 요즘에 녹지는 등한시했는데 도시에서 녹지가 절대 필요하다.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치를 기계에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1세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식물이 풀어준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식물에 애정을 가져야 될 때다. 지구에 이제 150그루를 없애고 50그루를 심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1년에 100억 그루씩 사라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런 게 조경학과에서 하는데 고려대학교가 조경학과를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일하다가 한이 맺혀서 떠나는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1학기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이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인을 상대로. 자, 이상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너무 소중한 강의들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